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주유소를 하나 차렸는데요. 산속에다가 차렸습니다. 직원을 한 명 둬가지고 주유소를 맡겨놓았는데 이 산속에 차를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 직원이 손님이 없다고 들어가서 자고 있진 않은지 근무 태만인지 제가 몰래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의 주유소 직원 일 잘하고 있는지 보러 사장님 제가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용히 시끄럽게 차 엔진 소리 줄여. 자, 제 주유소는 산속에 있습니다. 지긋지긋지긋지긋. 얘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얘가 자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씨! 탈탈탈! 방짓다! 여기서 졸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가까이 가면은 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차에서 차 여기다 세우고 살금살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차들 안 다니니까 목소리 너무 큽니다. 발소리 내지 마. 자, 저기가 제 주유소인데요. 진짜 몇 달 동안 적자입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고요. 그래도 우리 직원 열심히 하나 한번 확인해봐야죠. 우와, 여기 뭐야? 물렌드가 다 있어. 이렇게는 안 보이겠지. 잠깐만. 우리 직원. 근무 중에는 인사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 아유, 다리 안 아픈가? 다리 이 정도 하죠? 아픈 제 다리가 아닙니다. 오, 그래. 오, 잠깐, 저 친구도? 제가 이제 직원을 고용할 때 쌍둥이 직원들을 고용했거든요. 오, 이거! 한 명 어디 갔어? 한 명은 지금 출장 나갔습니다. 기름 떨어졌다고 그래서 기름통 들고 막 뛰어가던데요, 저 산속으로요. 어이구, 역시 열심이라는구만. 내가 자네들 덕분에 이 주유소를 망하지 않고 하는 것 같군. 그럼 월급 좀 더 올려주세요. 그래. 그거는 또 나중에 얘기해볼게나! 아! 꼭 얘기하다 보면 월급 얘기를 꺼내는데요. 자, 온 김에 제 차 주유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차에 타는 기능 넣었습니다. 주유도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열심히 잘 일하는 걸 보니까 뿌듯하구만. 자, 이 내 차에 신차에다가 주유 좀 해주게나. 자, 주유 준비됐습니까? 자, 과연 주유를 해줄 것인가? 사장님 차에 주유를 해줄 것인가? 그냥 저렇게 계속 서 있을 것인가? 오류에 걸릴 것인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눌러보겠습니다. 눌러! 와, 역시. 와, 최고의 직원입니다, 여러분. 자, 오랜만에 주유소에 왔으니까는 들어가서 돈 계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돈이 그동안 내가 며칠 동안 비웠으니까는 돈이 이제 돈통에 들어있겠죠? 여기다 주차해놓고. 자, 돈 계산 좀 해볼까? 또 직원들 또 내일 모레 월급 줘야 되는데 돈 좀 가져가야지. 에? 뭐야? 나 도둑 맞았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이 안에 있던 내 금고하고 책상하고 컴퓨터. 아니, 자네 지금 우리 사무실 통통 비웠는데 어떻게 된 건가? 며칠 전에 누가 들어가서 싹 가져가던데요? 아니,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어?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너 안 되겠다. 너 같은 바보 멍텅구리는 쓴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 지금 아무리 일을 정확히 한다고 해도 도둑맞는 걸 그냥 보고 있었단 말이야? 자네 오늘 안 되겠구만.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 되겠어. 그때의 정신 상태로, 어? 당신 오늘 네 그 자리 못 벗어난다고 그랬지? 내가 벗어나게 해주지. 자, 벗어날 수 있잖아. 아무튼 나는 망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직원 너무 열심히 일해서 도둑이 훔쳐가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켰던 이 직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 줘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퇴사시켜버려야 될까요? 아무튼 직업정신은 투철합니다. 끝까지 저 손잡이는 놓지 않고 있네요. 아, 자 그럼 저는 시내에 있는 2호점 주유소 그쪽 직원한테, 그쪽 직원도 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 주유소를 몇 개씩 하는데 이 직원들이 다 저 모양이니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나. 자, 저 직원이 시내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사장님 간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아, 직원 저 사무실에 전화기도 다 가져갔지 도둑이. 전화 못해. 아니야,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어. 나 빨리 가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유소 2호점, 주유소 2호점 저쪽에 하상도로 건너편에 있죠. 자, 그 주유소에는 자동세차장까지 있어서 그 여직원이랑 희희낙낙 거리면서 놀느라고 일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사부님은 가지 마시고. 없어 없어 없어. 지훈 없어. 지훈 없어. 없잖아. 야, 근데 저거 뭐야? 야, 저기 있어. 햄버거 먹고 있었어. 들켰어. 뭐야, 햄버거 사 먹으려고 들어가고 있었어. 여기 쳐다보고 있었어. 아니 자네. 아,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그럼 내가 또 할 말이 없지. 점심시간이라서 햄버거 먹으려고 그랬답니다. 아이고, 이것도 딱 내가 점심시간에 왔네. 아이고, 이거 뭐야. 점심시간 되자마자 1초도 안 지나서 다 뛰어가느라고 줄을 다 늘어뜨려놨네 이거. 하하, 이런. 여기도 돈통 좀 확인해볼까? 돈통. 돈통은 없고 선물 상자만 있네. 뭐야 이거, 선물 상자 이거. 상자 열면 그 안에 또 상자 들어있고 또 상자 들어있고 그거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 저는 망했습니다. 오늘 주유소 다 털렸고요. 네, 네. 12시 1초만 지나도 저렇게 햄버거 사 먹으러 가는 직원. 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믿을만한 거는 우리 여직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직원 세차장, 내가 세차장 알바로 시켜놨더니 엄청 열심히 하기. 어이구, 그래. 사장님 오셨어요? 어이구. 역시 여직원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역시 돈을 벌어주는 거는 세차장밖에 없습니다. 아, 요즘에는 보너스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직원. 내가 직원들을 다 봤는데 자네가 제일 열심히 일하네. 자네한테 선물로 저 차를 주겠네. 저 차 너 타? 새로운 차인데 지금 아직 아무도 못 받은 차거든? 네가 타라. 싫어요 사장님, 전 여기 일하는 게 좋아요. 차 안 탈 거예요. 아, 또 이 직원도 또 이상한 여자네 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직원들 순찰하면서 근무 잘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뭐 직원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진 않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영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려! 우후!
슈퍼점프가 있나요? 아이고! 우후! 우와! 어떻게 여기 되지?